오는 11월 30일은 한국군의 숙원 사업 중 하나가 현실이 되는 날입니다. 다름 아닌 군사용 정찰 위성이 처음으로 궤도에 올라갈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위성을 만들고 궤도에 올리는 기술은 결코 쉽지 않은 데다가 그것이 군사용이라고 하면 더더욱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매우 불리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군사정찰위성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드디어 자력으로 그 한을 풀어낼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러시아의 전장에서 날아든 소식 하나가 그런 한국의 마음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올린 위성인데 북한도 할 수 있을 만한 간단한 방법으로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밤, 모두가 한국 대 중국의 축구 경기를 즐기던 사이 갑자기 속보가 날아들었습니다. 북한이 또 위성 발사체를 쏘아올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은 얼마 전에도 발사체 실험을 진행했는데 당시에는 완전히 실패한 데다가 분리된 파편을 해군이 서해에서 수거하기까지 하면서 망신을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또 발사체를 쏜 것입니다. 문제는 이번 발사는 저번과는 상당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발사체 로켓의 엔진을 2개에서 4개 클러스터로 과감히 변경했고 여타 부분에서도 기술적인 발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발사 실험이 성공적이었으며 만리경원 정찰 위성이 궤도에 정확히 진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사실로 드러나 전 세계에 충격을 줬죠. 북한은 이번 성공으로 자신감을 얻었는지 앞으로 빠른 기간 안에 정찰 위성 여러 개를 더 쏘아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초라해서 조롱받았던 저번 발사와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이에 국제정세 전문가들은 자연스레 배후의 지원을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가장 유력한 가설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는 러시아에다 무기를 공급하는 등의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 대가로 항공 우주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전수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밀월 관계가 최근 들어 실제로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보니 이는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이제 한국군은 숙제가 생겼습니다. 북한은 이제 위성을 궤도에 올릴 기술을 손에 넣었습니다. 다만 제대로 된 위성까지는 아직 만들 수 없죠. 반대로 한국은 위성을 만들 기술은 얼마든지 있으나 위성을 궤도에 올릴 기술은 아직까지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상황은 누가 먼저 제대로 된 정찰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느냐 하는 경쟁 구도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한국이 훨씬 유리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한국은 올해 누리호 등의 성공적인 발사로 위성 발사체 기술도 거의 완성 직전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바로 얼마 뒤인 11월 30일에 군사정찰위성 1호기의 발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공한다면 일단 북한과의 정찰위성 경쟁에서는 선수를 챙길 수 있습니다. 북한이 이미 정찰위성을 올려놓았는데 이게 어떻게 선수가 되는 것이냐고 여길 수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대로 북한은 제대로 된 위성까지는 만들 기술이 없어서 지금 궤도에 올라간 북한의 위성 역시 정찰위성으로 기능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5월 북한의 발사 실패 후에 해군이 서해상에서 건져올린 정찰위성을 분석한 결과 안에 들어있던 광학장비는 터무니없이 열악한 수준이었습니다. 다름 아닌 일본산 상용 디지털 카메라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현재 팔리고 있지도 않은 단종된 구식 모델이었죠. 위성용 광학장비라고 하기에도 민망할 수준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센서를 가지고는 가로 세로 5m씩의 거대한 물체를 조그마한 점 하나로 인식할 수준밖에는 되지 못합니다. 당시 군은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성에는 군사적 효용성이 거의 없다고 밝혔던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위성도 이때와 별반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북한이 러시아 지원의 대가로 발사체 기술을 받아오긴 했을지 몰라도 광학 기술까지는 받아올 수 없었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위성에 사용되는 수준의 광학 기술은 발사체 기술만큼이나 고도의 첨단 기술이라서 이것까지 넘겨주면 아시아 방면의 힘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는 데다 단순히 북한의 지원이 그 정도의 대가를 받을 만큼도 아니었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북한이 군사적 효용을 지니는 정찰위성을 확보하기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리는 상황. 한국이 30일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하기만 한다면 확실히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번에 쏘아올리는 광학정찰위성 외에도 2025년까지 4기의 SAR위성을 더 쏘아올릴 예정입니다. 광학정찰위성은 말 그대로 카메라와 렌즈를 통해 지상의 사진을 찍는 위성입니다. 발전을 거듭해온 덕에 해상도도 매우 높아져서 군사 목적 광학위성은 기본적으로 가로 세로 1m 미만의 물체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사진이기 때문에 찍으려는 목표물 위에 구름이 떠 있으면 이를 뚫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밤이 되어 지상을 비추는 광원이 사라지면 사진을 찍어도 시커멓게 나올 뿐이죠.
이 때문에 기껏 위성을 쏘아 올려도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위치를 찍을 수 있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SAR 위성은 이러한 단점을 보조하기 위해 고안된 위성입니다. SAR은 합성계구 레이더라는 의미로 지면으로 마이크로파를 순차적으로 쏴서 반사되는 시간차를 통해 지형도를 만들고 지표를 관측하는 기술입니다. 즉 우주에서 지구상으로 쏘는 레이더인 것입니다. SAR 위성은 광학 위성과 달리 구름도 뚫는 마이크로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밤낮도 날씨도 관계가 없습니다. 되돌아온 전파 신호를 기반으로 사진에 가까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기술도 함께 적용되어 있으므로 결과물을 보면 광학 위성과 큰 차이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위성 개수만 충분하다면 언제든지 어디든지 마음대로 관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SAR 위성은 그냥 광학 위성의 상위 호환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도 굳이 한국이 두 가지 종류의 위성을 같이 띄우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최근 우크라이나 방면에서 공개된 사진 한 장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우크라이나 매체가 SAR 위성을 통해서 러시아에 점령당한 상태인 크름반도 세바스토폴을 관측한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정작 세바스토폴 도심이 비춰져야 할 위치에는 마치 펜으로 넓게 쓱쓱 그어놓은 듯한 자국만이 있었습니다. 이는 다름 아닌 전파 방해의 흔적입니다. 러시아 측에서 세바스토폴을 감시하는 SAR 위성의 존재를 눈치채고 관측 주기에 맞춰서 위성에다가 광범위한 방해 전파를 쏜 것이죠. 방식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는 기본적인 레이더 전자전의 방식과 동일합니다. 반사되는 것보다 더 큰 신호를 의도적으로 쏘아보내서 반향 정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전투기, 전투함, 잠수함 등 레이더나 소나를 사용하는 모든 무기체계에 대한 전자 재밍의 기초입니다. 이런 간단한 재밍이 위성에도 통하는 것은 결국 SAR 위성도 레이더의 원리를 활용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광학 위성에 비해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하지만 상공을 통과하는 주기와 위치를 읽힌 뒤에는 재밍 한 번으로 무용지물이 되어버리죠. 결국 SAR 위성과 광학 위성은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재밍당한 SAR 위성이 통과 주기를 변경하는 동안은 광학 위성이 역할을 대신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SAR 위성은 의외로 단점이 확실한데요. 다행히 이게 한국에게 마냥 독만 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차피 광학 위성과 SAR 위성의 조합보다 더 나은 위성 관측 체계가 딱히 없기 때문입니다. 즉 재밍에 취약하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단점이라는 것인데요. 그 덕분에 같은 방식을 한국도 사용해서 북한이나 중국 같은 적국들의 관측 위성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위성 기반 위치 결정 시스템이 있다면 이 역시 함께 무력화됨으로 해당 센서가 탑재된 무기는 재밍 범위 내에 한국 영토에 들어오는 순간 고철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재밍 전파를 깜빡깜빡 쏘아주기만 해도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아직 북한은 아직 SAR은커녕 광학 위성의 기술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으니 논의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문제인데요. 중국의 경우 올해만 해도 4월과 8월에 SAR 위성을 쏘아 올렸을 정도로 위성 감시망이 상당합니다. 이들은 SAR 위성의 한계 역시 이미 알고 있어서 아예 가시광선 센서를 이용한 광학 위성의 기능을 SAR 위성에 달아서 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밍에 대한 태생적인 취약성을 전부 보완할 수는 없죠. 한국도 이러한 위협에 일찌감치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와 LIG 넥스원 등은 오래전부터 갖가지 리스크를 돌파하면서 전자전 체계 국산화에 힘써왔습니다. ADD는 무려 40년 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업을 유지시켜왔고 LIG 넥스원은 민간 기업이면서도 수익성 저하를 감내하며 연구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노력은 결국엔 한국을 세계 7번째로 자주적 전자전 운용 능력을 갖춘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일본에 이은 것인데요. 중국이나 북한이 이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것만 보더라도 같은 위성 체계를 갖추고 있다면 전자전 체계를 갖춘 한국이 일방적인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재밍뿐만 아니라 똑같은 위성을 이용한 맞불 작전도 펼치고 있습니다. 똑같은 위성이라 한계도 똑같지만 모든 위성의 촬영 주기를 수집할 수 없을 정도로 위성의 수를 늘리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SAR 위성의 또 다른 장점은 구조가 매우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레이더에다가 위치 조절을 위한 스러스터만 몇 개 달면 되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쉽게 대량 생산이 가능하죠. 한국은 이 장점을 살려서 무려 44개의 초소형 SAR 정찰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을 계획입니다. 이 방법이면 촬영 주기가 극단적으로 짧아지므로 재밍 기술이 있는 상대라고 해도 아예 24시간 재밍을 계속하지 않는 한은 언젠가 틈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단적으로 말하자면
한국은 중국이나 북한의 위성 사진과 영상을 하루에도 몇 개씩 수집하는데도 그들은 한국의 전자전 재밍에 가로막혀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위성 기술은 미래 정보전의 핵심입니다. 언제든지 적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 명백한 후발주자이지만 현명한 틈새 전략과 국산화 역량으로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